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지원금 관련된 사설입니다. 조선일보는 여당 일색 서울구청장들까지 선거 전 1조 풀기 대놓고 돈 봉투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아, 뭐 선거 전에 이런 걸 발표하는 것은 매팽이로 오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이 지자체별로 재정 능력이 다른데, 재정 능력이 좋은 곳, 특히 도시 지역, 그 경우에 재난지원금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 재정 능력이 취약한 지역, 농어촌 지역, 국민들, 주민들은 사실은 불평등하게 되고 소외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시기 같은 특정한 지역의 재난이 아니라 전 국민, 전 산업, 전국을 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농단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윤종석 판사 6년 붙박이 시킨 김명수 목적이 달성했나? 동아일보는 사법농단 선고 법원 행정권 남용 그 무리한 기소 반성해야. 동아일보는 코드 판사 이상한 판결과 김명수 씨 진짜 사법농단. 한겨레신문은 사법농단 판사들 첫 유죄 판결 사필 규정이다. 경향신문은 형량나자 빗발은 사법농단 판사 첫 유죄 판결 사법농단에서 이뤄지는 관점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양승태 대법관 사법농단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전유죄, 유전무죄, 무권유죄, 무권무죄 판결은 사실상 모두 사법농단이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 그 이전부터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관행이다. 그 사법농단의 관행이 관행적으로 이어져 왔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박근혜 정권의 사법농단, 이제 보수 언론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김명수 대법관의 사법농단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 보복으로 이 사법농단이 나타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해서 조선일보는 경기도청 팀장 김학균 투기 전 공기관에 도덕적이 만연하다. 공공기관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의 만연에 있는 것이죠. 사실은 크고 작은 차이일 뿐또 투기와 투자의 구분도 지금 애매한 상황입니다. 뭐 물론 집이 없거나 돈이 없거나 뭐 가난한 사람들은 뭐 아예 이 투기를 쳐다만 보고 있을 뿐 투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만. 따라서 이 공직자들의 투기, 사전 정보를 입수해서 투기하는 것 훨씬 더 유리하죠.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공직자 재산 상한선을 정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재산 상한선을 넘는 경우는 공직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죠.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사업하면 되는 거죠. 공직자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궐선거 관련 중앙일보는 박영선, 오세훈 확정, 이제라도 정책 비전 경쟁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박, 오, 양자 대결 남은 2주라도 비방하는 정책 경쟁을. 한국경신문은 824선 서울부산 선거에 지표배양 값들. 일경신문은 박영선, 오세훈 대결구도 확정, 법규준 대신에 정책 경쟁 나서라. 문화일보는 보궐선거 외야주 캠페인만 선거하는 여당 소속이니까. 한겨레신문은 박영선, 오세훈 민생 살리는 정치로 선거한 경향신문은 박영선, 오세훈 대결 서울의 비전과 민생을 놓고 경쟁하라. 정책과 비전은 아니죠. 뭐 본인들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전초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서울시장 부산선거의 보궐선거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내년의 정권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정권 잡느냐, 뺏겼느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네거티브 선거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뭐 정치가 비전을 지금 양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다 비슷해요. 뭐 토건 사업이나 한다는 증언 때문에. 그리고 이두 후보들이 뭐 수십억 재산가들인데 서민의 마음을 알리도 없기 때문에 서민들이 진짜 원하는 그런 정책이 실시될 그런 기대를
할 수도 없어 보입니다. 집을 관련 상여시면 직원 임금과 고혼자 연봉원생 조은태 염치 없다. 뭐 한국 집을 총수들의 그런 염치를 구하는 것은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집을 제대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경향신문은 유영규 체제 정의당 혁신과 진보의 활성화 기대한다. 뭐 원칙적인 얘기를 했는데 뭐 그동안 비판적 지지난 여권 이중대에서 확실하게 벗어나 자기 전 재선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문화일보 5.18 비판 봉쇄법 피해기 시급성 보여준 만평 처벌 발사. 사실 뭐 형법에 명시된 명예훼손 처벌 조항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이치안법을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 법을 매우 불필요하고 이것은 굉장히 전체주의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생각합니다. 금리 관련 상경식은 집값 적게 없다고 대출금 인상, 정부은행 무시적 담합이다.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야지 금리 인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투기를 통한 이익이 더 크면 돈을 빌려서라도 투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전기료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성갑도 전기료 동결 이럴 거면 인력이 면도적이 했나. 물론 뭐 선거 전기를 인상해야 할 시기라고 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당이든 정당이든 선심성은 선거제를 제공을 하지만 이렇게 뭔가 세금이나 요금 올리는 일은 안 하죠. 뭐 당연하게 표에 도움이 안 될 테니까요. 뭐 선거 끝나고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면 뭐 요금은 전기료를 올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에너지 빈곤가는 올리지 말고 동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명숙 사건 관련해서 매경신문은 법무 한명숙 사건 합동감찰 부정적 여론 물타기 아닌가. 뭐 한명숙 씨가 구속될 때 수사 중에 위정교사를 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건 당연히 밝혀내야 필요하다면 어떤 형태로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위정교사를 통해 수사해서 기소해서 판결했기 때문에 한명숙 씨의 죄가 무죄다. 뭐 이걸 유도하려는 것이라면 굉장히 무리한 것 아닌가.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증거가 명확하다면 그건 유죄인 것이고 그 유죄를 수사하고 판결하는 유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면 그 불법에 대해서 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사고 관련해서 동아일보는 자사고 소송 3전 3패 막무가내 교육행정 폐해 문책하라 했는데 뭐 자사고가 행정법을 판결이 그것을 유지하라고 판결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정당화 될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법적 판결과 그것이 교육 개혁에 있어서 정당한 것이나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자사고는 현실적으로 대학 서열화를 조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수의 집단들만을 그 자사고에 모아서 또 일류대학으로 가는 그런 징검다리 간다면 우리나라 공교육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사고 폐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대학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대학 미달 사태에서 한전공대 강행 교육부 입장이 뭔가? 사실 뭐 한전공대를 별도의 법으로 설립하는 것은 현재처럼 대학 자체가 지방대는 거의 뭐 미달 사태이고 대학이 텅 비는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 특별하게 대학을 추가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전체 대학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이런 청사진이 우선 제시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시가격 관련해서 중앙일보는 건물주 공시가격 산정 세금 불법 부른다 라는 질문을 사설해서 부실 인상은 가림주구다 라는 집단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산출금과 발기업 검증도 필요하다. 뭐 산출금이나 검증은 거쳐야겠죠. 그러나 주택가격이 인상되는 만큼 부동산 보유세가 인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1가구 1주택의 경우
1주택을 가진 자로서 소득이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높아진 세금을 현실로 납부할 수 없는 문제가 생깁니다. 뭐 집을 팔아서 낮은 집값 좀 낮은 곳으로 옮겨가고 그 차익으로 세금을 내면 모르겠지만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파는 것도 의료 문제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세금 납부를 위해 조치시켜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집을 매각했을 때 위해된 세금을 일괄 납부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21년 3월 24일 수요일 신문사설 비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